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LC 강의를 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토익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LC 점수가 안 올라 고민인 토익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토익 LC 공부법에 대해 총정리를 싹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을 테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는 센스 잊지 마세요. 먼저 파트1부터 시작해볼까요? 파트1만큼은 오답을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토익에 나오는 파트1은 6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문제의 정답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쉬운 표현들로만 구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면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1을 풀기 전에는 항상 사진 아래쪽에 ABCD를 적어놓거나 밑줄 4개를 그어놓고 각각의 보기를 들으면서 아닌 것은 확실히 지우고 애매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는 아니고 B도 아니고 C는 잘 모르겠고 D가 확실히 아니라면 정답은 C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들려드릴 테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보기 4개를 들려드릴 테니까 정답이 아닌 것은 확실히 지우면서 D까지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Number 1. A. A man is painting a picture. B. They're shaking hands. C.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D. They're putting on their jackets. 정답 찾으셨나요? 혹시라도 정답 표현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으셨다면 오답 3개를 지워서라도 정답을 찾아주셨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문제에서 A를 듣고 A. A man is painting a picture. 그림 그리는 건 아닌데? X. B. They're shaking hands. 악수? 웬 악수? X. C.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Mounted 뭐냐 이거? 뭐야 산이야? 아닌가? 이걸 일단 보류. D. They're putting on their jackets. Putting on은 입고 있는 동작이라야 되는데 완전히 입고 있는 건 wear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지워넣고 나서 그럼 뭐야? C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Be mounted라는 표현은 사물이 벽 등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혹시 이 표현을 모르더라도 오답 3개를 정확하게 지울 수 있다면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죠. 정답이 나오면 바로 마킹하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정답이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지우면서 D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들어보고 마킹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파트1의 사진 6장을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2입니다. 파트2는 전공법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토익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파트2를 풀 때는 질문의 전반부만 정확하게 들어라.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만 정확하게 들어도 정답 찾을 수 있다. 질문을 다 들을 필요 없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어서는 파트2를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파트2는 정말 전공법으로 질문 전체를 듣고 의미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잡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파트2는 전기토익 리스닝 4개 파트 중에서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질문의 일부를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전체 25개의 문제 중에 많아야 10문제 내외일 겁니다. 이렇게 질문의 일부만 정확하게 들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질문의 일부만 가지고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질문 전체를 이해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매번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파트2에 나오는 짧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파트3, 4의 긴 대화나 질문은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파트2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트2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죠. 질문 전체를 잡지 않고 의문사만 듣고 문제를 푸는 분이 실전에서 where만 정확하게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갑니다. Number 7. Where? A. I'm going to the New York office. B. He's in the meeting room. C. Cindy had it this morning.
이렇게 의문사 where만 가지고 답을 하나 골라보시죠. 정답 뭐였을까요? 정답은 C였습니다.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게 의문사 where만 들은 사람이 가장 많이 골랐을 것 같은 오답은 역시 A 또는 B였겠죠. 의문사 where만 듣고 A나 B와 같은 보기가 있는데 정답으로 C를 고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실제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 질문입니다. Number 7.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한 번 다시 가보세요. Number 7.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A. I'm going to the New York office. B. He's in the meeting room. C. Cindy had it this morning. 지난달 판매 보고서가 어디 있나요? 라는 문제였고 오늘 아침에 신디가 가지고 있었는데 신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는 뉘앙스의 C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만 듣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이2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질문 전체의 의미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잡아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 전체의 의미를 우리말로 완벽하게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오답이 나온 문제들은 반드시 오답 노트에 옮겨놓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파이2의 오답 노트의 기본적인 작성법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내가 틀린 질문의 영문 표현을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그걸 쓰시는 거예요.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그리고 줄을 바꿔서 두 번째 줄에는 질문의 우리말 해석을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정답 표현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암기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정답 보기가 있어야 질문의 뉘앙스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함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Cindy had it this morning. Cindy had it this morning.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리뷰하실 때는 오답 노트의 표현이 보이지 않도록 다른 종이로 표현을 완전히 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려진 종이를 밑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올리셔서 우리말 표현이 보일 때까지만 올려놓으시죠. 이 상태에서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우리말 표현을 보면 이게 여러분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확인이 돼서 맞으면 리뷰가 되는 거겠죠. 혹시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면 얘를 보고 몇 번을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그리고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후 또는 다음날 다시 이 표현을 가려놓고 천천히 올리셔서 우리말 표현이 보이는 상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이렇게 리뷰를 하시면 그게 하나씩 리뷰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2의 오답노트 작성법을 알려드리면 파이2원 리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파이2원도 역시 표현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2원에서 오답이 나왔던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오답노트에 옮겨 적어놓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파이2원 사진에서 오답이 나왔다면 첫 번째 줄에 내가 틀린 표현을 먼저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그러면 여기다 적으시죠. And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그리고 줄을 바꿔서 이 표현에 우리말 뜻을 쓰셔야겠죠. 예술품이 벽에 붙어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죠. 워낙 다양한 어휘들과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우리말 표현 옆에 필요한 어휘를 적어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술품이 벽에 붙어있다. 이 오른쪽에 꼭 써야 되는 어휘가 있다면 뭐 artwork 그리고 mount 정도를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리뷰하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다른 종이로 완전히 가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셔서 어디서 멈춰야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술품이 벽에 붙어있다. 꼭 써야 되는 어휘는
artwork mount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에서 아,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그리고 확인이 돼서 맞아떨어지면 이게 하나씩 리뷰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암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34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34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 834는 문제랑 보기만 정확하게 읽어놓고 들으면 듣다가는 잘 안 틀리는데 또는 아, 다시 들으면 진짜 잘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문제어 보기만 정확하게 읽어놓고 들으면 듣다가는 잘 안 틀리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은 실제로 문제어 보기를 다 읽지 못해서 틀린다는 얘기겠죠? 다시 들으면 진짜 잘 들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자꾸 오답이 나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간입니다. 문제어 보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자꾸 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팔뚜리의 32번, 33번, 34번 문제어와 보기들은 팔뚜리의 directions가 나오는 30초 동안 읽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들으면서 세 문제의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지요. 그 대화문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세트인 35, 36, 37번으로 넘어가서 문제어 보기를 읽기 시작해야 32, 3, 4번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 동안에 다음 세 문제를 미리 읽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고작 30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넘어오지 않으면 문제와 보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화가 끝난 후에 그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문제와 보기를 다시 보고 있으면 다음 세트를 읽어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속해서 까먹게 되겠죠. 30초라는 시간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도 다음 문제와 보기를 읽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앞에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더 쓰고 다음 세트로 넘어오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문제 3개와 보기 12개를 읽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보기를 완벽하게 읽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나 지문을 듣게 되면 듣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직 읽지 못한 문제와 보기를 보는데 신경이 자꾸 쏠려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자꾸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화나 지문이 끝났는데도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한 문장 이상 있을 때는 정말로 미련 없이 ABCD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찍어놓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정답을 찾지 못한 게 있으면 빨리 다시 읽어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고르고 넘어가야지. 찍고 넘어가, 찍고 넘어가긴. 너랑 그렇게 해. 나는 정답 찾고 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항상 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어서 잘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나 대화나 지문을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534는 누가 더 잘 듣는가를 겨루는 파트가 아니라 누가 처음 들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겨루는 파트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놓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834의 리뷰는 쉐도잉으로 하셔야 합니다. 쉐도잉이란 834의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영문 스크립트과 우리말 해석이 나와 있는 해설집을 보면서 음원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영문을 따라 말하는 연습법입니다. 자, 그럼 쉐도잉에 관한 느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말을 쉐도잉으로 따라오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오면서 일단 우리말로 쉐도잉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따라 말하면서 쉐도잉으로 쫓아오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신 거죠? 쫓아오세요. 출발합니다.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어서 잘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대화나 지문을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834는 누가 더 잘 듣는가를 겨루는 파트가 아니라 누가 처음 들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겨루는 파트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놓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아니, 나 뭐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 듣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쉐도잉으로 한번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가볼 테니까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죠.
제가 말하는 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쉐도잉으로 쫓아오시는 겁니다. 자, 준비 다 같이 한번 해보죠. 갑니다.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어서 잘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대화나 지문을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8-3-4는 누가 더 잘 듣는가를 겨루는 파트가 아니라 누가 처음 들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겨루는 파트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놓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잘하신 건가요? 쉐도잉은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쉐도잉을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대화나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영문을 따라 말하는 쉐도잉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새로운 대화나 지문을 들을 때 의미를 우리말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Part 1, 2의 리뷰는 반드시 암기입니다. Part 3, 4에서 오답이 나온 대화나 지문은 쉐도잉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파트별 문제풀이 및 리뷰 방법에 관한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각 파트별로 정확한 방법으로 풀고 리뷰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든 토익어 여러분들 제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학원 한승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 그리고 토익 인강 챔프 스터디에서 토익 리딩 컴프레션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지금부터 토익 RC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지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의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 해커스 유튜브 채널에는 제 토익 RC 강의 영상을 비롯한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토익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익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법 문제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품사 문제, 수일치, 능치통, 시제를 다 만족시켜주는 올바른 동사의 형태를 골라주는 문제, 인칭 대명사랑 재기 대명사 문제, 접속사와 전치사 구별 문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 문제 등 매 시험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워낙 분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해커스 학원의 기본 과정 등록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최고의 자료로 단시간에 정리를 잘해주니까요. 자,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액세스 관련된 정기 토익 문법 문제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일단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보면 if란 접속사는 두 개의 절과절을 이어줄 수 있는데 if절 이하에서 prototype vehicle 주어 which 동사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콤마 다음에도 주어 동사 관계가 필요한데 빈칸의 위치는 will be granted 동사 앞쪽으로 주어에 해당되는 표현이 필요한데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명사, 동명사 등이 있죠. 주어진 선택지에서 B번 accessing 동명사, 그 다음 David access 명사, 주어 자리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ccess라는 단어의 정확한 성질을 보자면 access는 동사와 명사 둘 다 있는데 각각 중요한 성질은 동사일 때는 100%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불가산인데 동사일 때는 제가 분명히 타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타동사 얘는요 뒤에 전치사 to 없이 명사 목적을 바로 취합니다. 우리말로 뭐뭐에 접근하다 라고 해석되더라도 to가 오면 안 돼요. 동사일 때는 바로 명사 목적을 취해서 명사에 접근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명사 액세스가 또 다른 명사랑 연결될 때 어떤 뒤에 남 명사로의 접근이라고 할 때 access to 뒤에 전사 to를 동반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선택지에서 accessing 동명사 조를 넣는다. 동명사는 동사 성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성질 그대로 유지하는데 access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o 없이 명사 목적 바로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뒤에 to the market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B번 탈락되고 명사 access가 빈칸에 들어가면 뒤에 전사 to를 동반하고 그리고 명사 access는 불가산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 access는 앞에 관사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to의 쓰임을 보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기 토익 문제는 바로 이렇게 access에 뒤에 to의 쓰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바로 불가산 명사 access, 데이비드 정답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유형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꼭 많은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답노트를 작성하셔서 틀린 문제, 혼동한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근거 파악을 해주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틀린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또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간에 내가 그냥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면 틀린 문제 양이 많아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답노트는 절대로 문제와 해설 다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문제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힘들게 만든 오답노트를 다시 꺼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답노트는 최대한 간단하게 포인트 위주로 적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적을 때는 정말 문제 핵심만 딱 적으시면 돼요. 많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핵심만. 저기가 빈칸이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우리가 고민했던 게 바로 명사 access 그리고 동명사 accessing. 요거 두 개로 고민했었어요. 고민했었는데 이 문제 풀 때 그랬던 핵심 포인트는 바로 access의 성질이었습니다. access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다라고 했죠. 동사일 때는 타동사 성질만 가진다. 그러니까 뒤에 to 없이 명사 목적어 가지고 데리고 나온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명사일 때는 access는 불가산 명사다.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명사 연결될 때 to가 필요하다. 네, 바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to의 어떤 유무, 요걸로 문제를 푸는 거. 이렇게 핵심만 딱 적어놓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적어야지만 나중에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너무 길게 적으면 적을 때 힘들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꼭 문제 출처를 간단하게 적어두셔야지 나중에 이 오답노트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였더라, 내가 포인트를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전체 문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만 내가 틀린 모든 문제의 포인트들을 오답노트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선택지도 내가 고른 선택지 그리고 실제 정답 선택지 두 개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와 핵심 포인트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문제 출처를 적어두셔야 됩니다. 토익 파트 5, 6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90% 이상 이전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어휘가 다시 출제됩니다. 완전히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어휘 문제를 반복적으로 정답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많고 이전 시험의 문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어휘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사 어휘 자료 분석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17번 출제되었다? 그것도 정답으로?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많이 출제된 단어들은 제일 먼저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노랑이 복화책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어휘력을 확장하셔야 합니다.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서 86와 파트 7의 패스지를 읽는 속도가 일정 수준 나오지 않으면 RC 고득점 달성은 요원해집니다. 그리고 어휘학습을 하실 때는 절대로 단어 하나 그리고 하나의 의미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장을 통해서 단어의 정확한 쓰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뒤에 함께 쓰이는 표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잘 쓰이는 표현을 덩어리로 암기를 많이 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빈칸 앞뒤 표현만으로 정답을 빨리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을수록 시간은 더 세이브되고 그러면 파트 7에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영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영영사전, 맥밀란 영영사전에서 셀렉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셀렉션이라는 단어 있죠.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전기되게 셀렉션 앞에 형용사 채워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맥밀란 사전의 이 셀렉션 이걸 보면 바로 밑에 지금 볼드체로 함께 자주 쓴 형용사가 정리되어서 지금 보이시죠? 바로 셀렉션 앞쪽으로 good, wide, large, 그 다음에 varied 이런 표현들이 주로 셀렉션하고 함께 어울려 쓰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selection 앞에서 형용사 요 채워준 문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형용사 표현 다음에 selection 자체를 정답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주어진 문제는 selection이라는 명사 앞에서 형용사 골라준 문제인데 이거를 어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실제로 1번 variance를 많이 고르십니다. 근데 아까 형용사 좀 보셨죠? selection 앞에 함께 쓰는 어울리는 형용사는 바로 데이비드 와이디스트. 물론 최상급 형태로 쓰였지만 어쨌든 와이드가 selection하고 함께 어울리거든요. 이번에 various는 안 됩니다. varied라는 형용사로는 가능하지만 various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어휘 정리, 형용사전 통해서 뭐 볼드체 이런 표현들 잘 정리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와이디스트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영영사전을 다 보면서 그리고 예문들을 다 확인하면서 공부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토익에 출제되었던 단어들을 노랑이 붓과 등의 책자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최대한 어휘력을 확장시켜 놓고 문제를 풀 때 틀린 어휘들은 앞의 방법대로 정확한 쓰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집을 암기하실 때는 무조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랑이 붓과 책하고 형광펜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에 외워야 할 분량을 정하고 그걸 외울 때 한 번에 절대 까먹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장에 여러 번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단어 뜻을 가린 채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첫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끝까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 알고 있는 단어는 원래 알고 있는 단어로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거나 그럴 확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 마지막 한 번 이런 식으로 세네 번 정도 형광펜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외웠던 단어들을 의미를 가린 채 쭉 보면서 까먹거나 유독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을 두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다시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데이터의 단어들을 의미를 가린 채 쭉 의미를 모른 단어들을 찾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대로 하루 중 세네 번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면서 형광펜이 정말 여러 색깔 펜으로 표시된 단어는 사전에서 예문도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파트 5, 6, 4, 파트 7은 전혀 다른 파트일까요? 공부 방법을 아예 다르게 해야 하는 걸까요? 파트 5에 나오는 문장이 모여서 단락을 이루고 그리고 단락이 모여서 하나의 지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8, 6, 4, 8, 7입니다. 파트 5의 문장 하나를 빠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8, 6와 파트 7의 글을 읽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파트 5의 문장들이 결국 8, 6, 4, 8, 7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 5 문장 구조 분석과 문법 정리는 필수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8, 7의 경우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익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일상생활 또는 비즈니스 환경의 상황이 크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접했던 상황이 이 문제에도 나왔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할 내용이나 순서가 미리 예상이 되면서 더욱 빠르게 자신감 있게 독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최대한 많은 지문을 접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리뷰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고민했던 두 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가 정답으로 결정되었던 문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출제자의 의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확실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좀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다음으로 토익 문제의 단어와 표현들은 지문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에서 재표현, 즉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의 어휘를 짝지어 기억한 것이 많을수록 문제를 더욱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7도 패러프레이징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너무 쉬운 표현 말고 잘 몰랐던 표현 위주로 적고 반복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회인 교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169번 보시면 Y로 물어봅니다.
구체적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럼 이때는 문제의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왜 회사가 은행을 변경했냐? 바로 switch banks라는 이 표현이 지문에 나올 겁니다. 물론 재표현되어서 나온다는 건 예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앞쪽 첫 부분 읽어보시면 이 회사가 최근에 financial institutions, 바로 금융기관을 변경했다. switch라는 단어까지 그대로 갖다 썼어요. 물론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s를 바로 bank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 만든 건데 자, 왜 변경했냐? 앞부분에 in order to 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서인데 why 질문에서 in order to 동사 원형이 단서로 활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홍이 자연스럽죠. 자, 여기는 최상의 온라인 비즈니스 파이낸스 시스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to go paperless가 나왔어요. 종이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변경했다. 그리고 현재 바로 벤처뱅크의 고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결국 바꾼 건데 그 이유가 종이를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최상의 온라인 비즈니스 파이낸스 시스템 중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고 나왔는데 선택지 ABC들을 딱 읽어보면 바로 고 페이퍼리스를 패러프레이징한 to reduce waste on paper 종이의 어떤 이런 waste 낭비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표현이 결국 고 페이퍼리스랑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C번.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재표현입니다. 지문에 있는 고 페이퍼리스 요거를 갖다가 reduce waste on paper 요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표현들은 최대한 많이 정리하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트 7 동의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단어 혹은 생소한 단어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토익 지문에서 자주 모이는 단어들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모이는 단어들은 한 가지 의미 말고 영영사전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꼭 함께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익시험의 커버라는 단어는 이미 동의어 문제로 여러 번 출제되었는데 그 쓰임을 보면 자 커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루다 포함시키다 include and deal with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리다 씌우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뜻 3번 뜻 무엇을 하게 충분한 돈을 대다 돈이 되다 바로 일종의 pay for 또는 pay의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 방송 보도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보험으로 보장하다 provide insurance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우리 언급된 거리를 이동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비운 사람의 일을 대신하다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커버는 토익시험에 너무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로 출제하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평소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토익시험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법과 어휘 문제에 대한 유형 정리를 확실히 하고 많은 시간 투자를 통해서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통해 공부 내용을 점검하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목표 달성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토익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토익 공부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저와 함께 해커스에서 공부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